무조건적 사랑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도 알고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무조건적 사랑은 명령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성이 있는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다가 여기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본래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됐냐면은 이 페르시아군이 와서 점령을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혼혈을 시켰어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같은 유대인이지만 완전히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전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자기들끼리 몰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문둥병자들이 이 문둥병에 걸린 그 이유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뭐 자기 죄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누구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이런 병에 걸렸다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들. 그리고 그거는 문둥병자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은 철저하게 어떤 생각이에요? 조건적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벌을 주신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면 벌 준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아주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벌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무슨 벌이라 그래요? 천벌이라. 그래서 천벌 받을 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기보다는 항상 나쁜 짓 하는 놈만 골라서 뭐예요? 벌 주시는 분으로 이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조건적으로 이 세상은 배우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 그러면 너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을 줬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게 그거를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병이 죄의 결과가 병이라면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병을 주셨다는 말로 들려요. 그런 게 아니다. 죄의 결과로 병이 든다. 는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결과예요, 결과. 죄의 뭐요? 결과. 결과라는 건 뭐예요? 죄 때문에 라는 말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어릴 때부터 자꾸 담배를 피워.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피우는 척 하다가 또 아빠 몰래 피우고. 그래서 아빠가 맨날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린다. 아, 그런데 이 아들이 나이 40이 돼서 폐암에 걸렸어. 그러면 담배 피웠기 때문에 아빠가 폐암 걸리게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아시겠죠?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피운 결과로 뭐야? 담배가 폐암에 걸리게 한 거지. 아빠가 또는 하나님이 폐암에 걸리게 한 것은 뭐예요? 아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날씨가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어라. 근데 엄마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감기 걸렸어. 그럼 엄마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감기 걸리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뭐요? 말라는 내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의 결과를 할 때, 여러분, 죄의 결과라고 할 때, 그 죄가 뭡니까? 죄의 그 본질이? 죄가 뭐예요? 다 강의했는데. 그렇지.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 옳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옳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옳다.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뭐예요? 내가 오해하는 그것이 죄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는 자꾸 그분은 무조건적 아니 조건적으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안 들으면 하나님이 뭐요? 벌 주시는 분이다라고 내가 말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뭐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놓고 하나님 말안 들으면 벌줄 거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야. 캐놓고 또말안 들으면 벌 주시는 거예요. 그 자기가 뭘 믿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앞뒤도 안 맞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그 말도 맞고, 응? 이 말도 맞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제로의 결과가 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일관해서 나가면 그때 드디어 힘을 생명이라는
그 힘을 받는다. 자, 조건적 사랑이 죄다. 왜 죄예요? 조건적 사랑이 죄다라는 말은 조건적 사랑이 인간을 죽인다라는 말입니다. 왜? 죄의 결과는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말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뭐요? 죽여버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죄 속에 있으면 나는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옷도 안 입고 추위 속에 빨가벗고 있으면 감기 든다는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특히 성경,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 안에 있으면 병든다, 죽는다. 그건 왜 그래요? 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나에게 뭐를 주니까? 스트레스를 주니까. 왜?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뜻이고, 조건적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뭐예요? 부리겠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부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뭐 다 우리 세상 사람들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리면서 떵떵거리려면 빨리 뭐를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빨리 권력을 잡아야 된다. 이제 이래 가지고 그 돈 벌라고 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결과지. 예? 이게 말이야, 욕심이 너무 많아 보니까 하나님이 괘씸한 것 마음이나 걸려라. 그래서 혼 좀 나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내가 돈 벌겠다면 돈 벌어봐라고 나의 선택을 뭐요? 존중해요. 그러다 보면 병 날 텐데 병 날 때 나한테 와라 이 말입니다. 내가 고쳐 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생긴 병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면서 왜 병 걸렸겠냐? 순자야, 네가 왜 병 걸렸겠냐? 그렇게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아,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밤낮 없이 그냥 잠도 안 자고 끼니도 막 걸르고 운동도 안 하고 탁한 공기 속에서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아 그럼 앞으로는 제가 너무 욕심 부리지 않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지. 연연히 욕심이 많은 거, 요거 안 되겠어요. 요거를 암에 걸리게 다 암을 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 요것이 말이야, 요즘 11조도 잘 안 내더라. 그런 신앙을 하면 아무런 내가 영적인 소득이 없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정말 고상하게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오히려 비굴해지는 거지. 그렇죠? 잘 봐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저는 교회 처음 나가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을 왜 시험했다고요? 이놈이 나를 잘 믿나 안 믿나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과 충성한다는 말을 우리는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음 그런 건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충성을 잘 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시험했으니까 언제든지 내 충성도 시험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충성을 시험했지만은 나는 시험하지 말아달라. 그게 참 이상하죠. 곽영숙이는 시험하고, 박순자는 시험해도 저는 좀 빼주세요. 이 무슨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성경의 모순이 너무나 많아요. 어쩌냐에도 제가 그 모순 하나를 풀어드렸지만. 그래서 이 모순이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다 풀리게 돼 있어, 합리적으로. 그거를 아셔야 돼.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전에 들어가서, 문둥병자 1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래, 우리는 죄가 많아. 그리고 또 이제 그 문둥병자는 이렇게 군중에 섞이질 못합니다. 섞이다가는 큰일 나. 사람들이 돌을 든 쳐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문둥병자는 절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문둥병자가 사실은 이 군중 속으로 접근할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참 이 문둥병에 걸렸다면 병든 것만으로도 참, 참 슬픈 일인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네. 죄인 벌 받은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가까이 오지 못하고 뭐라고요? 멀리 서서 저 멀리 섰습니다. 이제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무리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여러분 다른 곳을 보면, 여러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가까이 옵니다. 아세요? 그런 문둥병자들은, 그래서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 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사실은. 예. 왜? 사람들에게 들로부터 돌 맞을 각오를 하고, 뭐예요? 예수님 앞으로 온 거야. 그런 문둥병자들은 상당히 뭐예요? 상당히 예수님은 자기 같은 사람이라도, 문둥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어떤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그 정도 믿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까이 올 생각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 멀리 서서 뭐라 그런지 봅시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참 불쌍한 사람들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오. 불쌍해요, 안 해요? 참 불쌍한 사람들. 불쌍하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자,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 문둥병은 나았다는 말입니다. 예, 네. 아시겠죠? 너희들 문둥병 나았다는 말.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제사장한테로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뭐예요? 다 나았어. 그 제사장한테로 가보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라. 는 말 자체가 너희들의 문둥병이 나은 것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 아니 문둥병자들이 한 거는 뭐밖에 없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밖에 뭐 조건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이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문둥병 환자다. 죄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문둥병 환자들도 죄가 많겠죠. 안 걸린 사람도 다 뭐예요? 조건적 사랑 속에 죄인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들. 자, 그러면 우리는 흔히 병이 낫고 싶거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 뭐요?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뭐 병 낫게 해줄 텐데 거기에 조건이 있다. 뭔데? 회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했냐? 그러면 병 낫게 해주겠다.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가다가 나버렸습니다. 그렇죠? 회개했어요? 안 했다고요.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조건적 사랑이 죄다. 왜 조건적 사랑 자체가 욕심이요? 이기심이요. 그렇죠? 뭐 경쟁심이요. 그래서 경쟁에 치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예, 네, 여기 시기, 질투, 분노, 증오, 그다음에 말 안 들으면 벌 주니까 형벌에 대한 뭐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뭐예요? 해야 되는 위선. 자, 이런 것들 속,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네,
죄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죄가 무슨 도덕적으로 훔치는 거 뭐 이런 것만을 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도덕적인 죄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본질적인 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이다 이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죄가 바로 스트레스요. 이 스트레스가 질병이요. 결국 뭐요?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저 조건적 사람 때문. 그러면 여러분 회개란 게 뭐냐?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죄란 게 뭔지 이제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회개한다. 그렇죠.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이때까지 조건적 사랑 속에서, 이 죄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뭣도 모르고 살았구나. 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구나. 그러면 나도 지금부터 뭐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가능한 한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을 따라가면서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회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회개가 뭐예요? 자, 어떤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했다. 왜 했냐? 앞으로 또 그럴래 안 그럴래? 앞으로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그걸 회개라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 아닌 것을 회개라고 부르고 있고 회개하는 것은 뭔지도 뭐예요? 모르고 있고 이래서 완전 잡탕이 돼 있는 거예요. 짬뽕이에요. 짬뽕 먹어보면 무슨 맛인지 모르잖아요. 짬뽕은 매운맛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런 거는 회개가 아니고 그래서 고해라고 그런 거예요. 고백. 아, 뭐냐면 회개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 그렇죠? 그 실수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런 것을 confession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repentance라는 거고. 그래서 요한 1서 보면 그 죄를 자백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이미 뭐요? 회개하고 난 뒤에 이미 나의 갈 길은 더 이상 조건적인 길을 벗어나서 U턴을 해서 뭐요? 무조건적인 사랑 쪽으로 가고 있다가 내가 실수하기도 한다. 그때 하는 것은 이제 회개는 했으니까 그때는 자백, 고백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conf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고백은 다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그 고해 고백 하는 거는 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 믿기로 했어. 그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부터 예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지금부터 예수 믿기로 했다는 말은 나는 지금부터 내 삶의 그 원칙을 바꾸겠다는 거야. 이때까지는 내가 욕심을 따라서 이기심을 따라서 상대방을 누르고 그런 것이 미덕이다. 그래서 이기고 성공하고 그래서 남들을 많이 부려먹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섬김을 받기보다는 뭐예요? 섬기는 쪽이 행복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이게 이제 회개야. 그 회개한 사람도 부부싸움 해야 안 해요? 합니다. 안 미워야 해야 될 마누라가 미워. 꼴도 베기 싫어. 그러면, 예.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상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나는 회개했다면서, 아직도 이 조건적 사랑이 세뇌가 덜 풀려가지고, 아직도 이 모양이구나. 하나님, 저를 더 도와주셨어. 앞으로는 이런 꼴불견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자백, 고백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자백이라는 것은, 내가 조건적으로 살아가다가 아, 내가 잘못 살아왔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무슨 턴을 하는 거요? 유턴을. 그 유턴 하다가 차 안에서 또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나 방향은 이미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가끔, 그러고 가다가 또 남의 차가 너무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간다고 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머저리 같은 놈 했다가 또 아이고 또 내가 이렇게 또 조건적인 실수를 했구나. 이런 거는 회개가 아니고 고백, 자백입니다. 확실히 구분해야 돼. 근데 이제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안 한 사람은 자백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마누라한테 화낸 거, 마누라가 꼴불견 짓을 했으니까 내가 신경질 냈지. 뭐. 뭐 잘못됐어. 그거는 조건적으로 가는 사람은 그 자백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잘못했다고 그래요? 마누라가 보따리 사서 나가겠다 그러면 그때는 붙들고 거죠. 그런 걸 위선이라고 그래. 그럼 회개 안 한 사람이 하는 자백은 다 뭐예요? 위선이야. 자, 이거를 정리를 잘 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 돼요. 짬뽕이 돼버립니다. 자. 여기서, 가다가 제사장한테 가서, 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너희의 문둥병이 나아버린 것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은, 제사장이 보고, 아, 진짜 나았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 너희들 진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나았으면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낫다. 너희들은 더 이상 문둥병 환자가 아니다. 그래야만 사회로 복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제사장의 검정이 필요하고 허가가 필요해. 아시겠죠? 자, 그때 제사장이, 여러분, 그 제사장 얘기는 조금 더 하고. 자, 그래서 10명이 가다가 문둥병이 10명이 몽땅 나버렸어. 이게 낫네. 단추를 열어가지고, 다 났어. 우와! 이제 이렇게 됐다. 10명이 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제사장에게 가다가 돌아왔어요. 누구에게로 돌아와? 예수님에게. 네. 그 중에 10명인데 그 중에 몇 명이? 한 명. 참, 사람들은 참 구원을 아무리 줄락해도 뭐예요? 안 받아요. 자, 그 중에 한 명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금방. 무조건적,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인구나를 깨닫고 예수께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회개한 일도 뭐예요? 없어.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들도 다 조건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아무 회개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적 사랑으로 병을 낫고 보니까 와, 저 예수님이 과연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더 이상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 저 예수께로 갈래. 그래서 예수께로 뭐예요? 돌아와. 이 돌아와가 뭐예요? 유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회개. 그러니까, 유턴을 하면 병 낫게 해주겠다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을 그 생명을 받아서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니까 와, 저분은 진짜 하나님 맞아. 그렇죠?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이야. 맨날 무서웠어. 네. 교회만 가면 뭐예요? 무서워. 그리고 교회만 가면 뭐예요? 나를 무섭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열받아.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이때까지 내가 알아왔던 이 무섭던 조건적 하나님은 엉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사실은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이 하나님이 좋아 할 때 그 자체가 여러분이 유턴한 것이고 그것이 회개한 것이다. 그것이 회개다 이 말이야. 이 회개한 사람은 자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못했던 자백. 옛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네가 거짓말했으니까 내가 열받은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당당한 거야. 그게 옳다는 거야. 그러나 유턴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 잘못을 보기보다는 누구의 잘못을 먼저 봐? 나의 잘못을 먼저 보는 그런 사람이 된다. 말이죠. 예.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간 사람. 생명을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받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병이 조금씩 유전자가 조금씩 더 켜지는 사람. 그래서 치유받는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 돌아와 유턴입니다. 그렇죠? 돌아와. 돌아와서 돌아왔습니다. 예수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저는 무엇이라? 사마리아입니다. 자, 열 명의 문둥병 중에 이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난 것부터도 뭐예요? 참 저주받은 인간들인데. 거기다가 문둥병까지 걸렸으니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야말로 어떻게 생각한 사람 있겠습니까? 그 나머지 아홉 명은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환자는 항상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봐주신다면 유대인들부터 봐주시겠지. 나는 이 몹쓸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나는 빼놓을 거야. 아마 나는 제외당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뭐요? 사마리아인인 나도 조건 없이 치유하셔. 진짜로 진짜로 무조건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응? 응. 아시겠죠? 정말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가장 밑바닥까지 완전히 깨달은 환자가 사마리아인 환자단 말이에요. 왜 사마리아인 환자의 말로 자기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사마리아인만으로도 쓰레기 취급을 받는데 거기다가 문둥병자까지 되었으니 누가 나를 나에게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상관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뭐 해서 불쌍했어. 자, 불쌍하다면 누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유대인 문둥병자보다 누가 더 불쌍해?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불쌍할수록 더 죄 속에 더 뭐요? 더 죄 속에 있을수록 그 은혜가
은혜를 더 크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가슴 아프다. 왜? 개들은 문둥병은 났으나 유턴은 안 한 거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 계속 그 죄 세상을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걔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낫게 해줬을지라도 걔들은 아직도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사망을 선택하여 갈 것이기 때문에 재발할 거 뻔할 뻔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쌍해서 그 아홉 명도 불쌍해서 그래 그 아홉 명은 어디로 갔지? 이러시는 분. 내가 열 명을 다 고쳤는데 아홉 놈들은 어디 갔어?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안타까웠어. 계속 불쌍했어. 그래서 이 이방인 이외에는 이 사마리아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진짜 회개한 자는 사마리안 하나밖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안에게 뭐라 그래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일어나. 이제 일어나라. 이게 그냥 두 발로 일어나라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은 진짜 뜻은 뭐예요? 이제 너는 뭐예요? 갈 길을 가는 사람이 됐어. 이제 너는 이때까지는 네가 사망의 길을 걷다가 이제는 뭐예요? 생명의 길로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이제 일어나 이 생명의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일어나, 가라라. 그렇죠? 자, 이제, 아까, 그, 제사장에게 가면 뭘 하는지, 그거를 제가 잠깐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낫는 날 이 말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에 이렇게 하라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사장 에게 문둥병 환자가 왔다. 왔을 때 제사장이 문둥병 환자를 검진을 쫙 하고 아, 나다 라고 그런 확정을 내린 날에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나은 문둥병자를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새 두 마리와 자 이제 참새 같은 새입니다. 아시겠죠? 새를 두 마리 잡아라.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이 새 두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제물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죄 때문에 벌 준 게 아니고 그 환자가 죄 때문에 걸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환자에게 그 죄값을 지불하고, 그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 죽음을 어떻게 누군가가 대신 죽어줬다는 말이야. 내가 당할 이 사망을 누가 대신 죽어줬다. 그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제사장이 가르쳐 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참 멋있는 말이에요. 네가 착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병 낫게 해 주셨다 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네 병을 뭐예요? 치유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뭔지 아나? 네가 죽을 죽음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나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이 암이 나을 수가 있는 것도 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했다고요? 근데 우리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 죽는 죽음을, 우리 죽을 거예요. 그 죽는 죽음을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자, 두 마리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새 한 마리는 물 위,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칼로 찔러서 죽여요. 누가? 문둥병 환자. 그, 이 죽는 새는 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뭐라 그래? 이 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래서 사실은 뇌의 죄 때문에, 뇌의 죄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문둥병 환자가 직접 찔러서 죽이는 거니까, 뇌의 죄 때문에 예수는 너를 위하여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었다. 그래서 네가 나은 거다. 크, 여러분. 그 참 멋있는 제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그래서 다른 살아있는 한 마리 새예요. 그 새는 가져가서 그 죽은 새가 흘린 뭐예요? 피를 찍어서 바르는 거예요.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그 난 문둥병 환자. 그래가지고 그
살아있는 새는 하늘로 뭐예요? 날려보내라. 그 뭐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뉴 스타트로 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 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다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보세요. 새 두 마리를 먼저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식을 올리면 병이 낫는다가 뭐예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병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무런 회개나 뭐 이런 거 한 거 없이 낫거든 와서 이거를 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10명의 문득병 환자가 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가봐라 제사장한테 가도 어 나왔네 그럼 9명은 토끼고 1명이 돌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못 건져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결국은 나를 구원한 것이 뭐라? 뭐라고?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한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어나 가라.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 무엇을 믿는 믿음? 그럼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병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내 과거는 절대로 묻지 마요. 않는다.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쳐줘서 그렇게 폼 잡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네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결국 우리 보고 뭐야? 네가 잘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주셨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뭐를 검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나중에 하나님이 결정을 하실 예정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욕배워도 정말 그래서 부디 그런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럴듯한 합리적인 그런 가르침에 절대로 빠지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뭐예요? 무조건적이구나. 감사하다. 이 감사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병 중에도 이 평안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고 정말 편히 쉬는 쉼 속에서 마음의 쉼 속에서 정말 완전히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